삼강 M&T입니다. 삼강 M&T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재무를 보시면 적자가 있긴 하지만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. 삼강 M&T는 방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차트를 보겠습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이런 우상향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 지수의 하락으로 인해 선차량이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이런 박스권으로 봤을 때 오늘 양봉이 상단에 저항을 받은 모습, 그리고 전고점 부분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정도 다시 한번 눌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, 이때 눌림은 여기 장기평선 올라오는 곳하고 구름대 부분 이탈하지 않는 이 라인 정도에서 우상향 추세 이탈되지 않으면 좋겠죠. 타점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전고점 부분까지는 반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 이 전고점 부분을 돌파하게 될 때는 아마 추가 급등이 나올 수 있으며 이 곳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.